오늘의 첫 번째 끼니입니다. 현미밥 130g, 그리고 달걀 후라이 4개 중에서 노른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김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카페에 재료가 떨어졌다고 해서 재료 잠깐 사러 갔다가 테니스 오랜만에 치러 가고 있어요. 테니스 친 지는 2년이 넘었지만 2년이 넘었는데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계속 꾸준히 갔었는데 바빠지고 나서는 요즘에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된 것 치고는 잘 못 쳐요. 오늘은 그걸로 유산소 운동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사입니다. 달걀 후라이 4개, 노른자 하나, 김치 조금 들어있고요. 그리고 현미밥 80g. 두 번째 식사입니다. 현미밥 130g, 닭가슴살 70g, 구운 마늘, 스리라차 소스. 이거 먹고 이따가 1시간 뒤에 운동 갈 거예요. 세 번째 식사입니다. 고구마 100g, 닭가슴살 70g, 구운 마늘, 스리라차 소스. 저는 이전에 웨이트 1시간 10분 정도, 70분 정도 하고 유산소 러닝머신 40분 걷고 왔어요. 운동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낮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소리도 옆에서 자고 있어요. 내 말 들리는 것 같아. 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일어났어. 오늘은 설날 마지막 날 이고요. 내일은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죠. 사람들이 모두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아침은 아니다 한 점심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유산소 40분 탔어요. 지금 40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식사입니다. 현미밥 50g, 닭가슴살 70, 구운 마늘, 스리라차 소스. 오늘 아침입니다. 현미밥 130g, 달걀 후라이 4개, 노른자 하나, 김치 이렇게 먹고 조금 쉬다가 운동 가려고요.
운동 갔다 온 후에 두 번째 식사입니다. 고구마 100g, 닭가슴살 70, 구운 마늘, 스리라차 소스. 구운 마늘이 너무 좀 많이 탔죠? 오늘은 밤이가 아파요. 어제 새벽부터 토를 했는데 아침에 먹은 게 없는데 계속 토를 하고 그래서 계속 물토 같은 거 하는데 이제 토하니까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마시면 토하고 물을 마시면 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5시간 정도 금식 했는데 이제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튼튼한 애가 다 아프니까 좀 마음이 더 짜네요. 그치, 마미야. 아프니까 저한테 더 많이 앵겨 붙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세 번째 식사입니다. 현미밥 80g, 닭가슴살 70g, 구운 마늘, 그리고 브로콜리랑 이거 콩 같은 거 이거 있는데 이거 오늘 냉동으로 와서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서 먹으려고요. 오늘도 일 다녀와서 유산소 운동 40분 했어요. 아, 지금 딱 40분이 되었네요. 오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현미밥 50, 닭가슴살 70, 구운 마늘, 스리라차 소스, 브로콜리랑 콩? 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첫 번째 식사입니다. 달걀 후라이 4개에서 5개로 늘렸고요. 그래서 노른자 하나 이렇게 있고, 현미밥 80, 김치,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콩 같은 거. 오늘 두 번째 식사입니다. 학교 왔는데 저번처럼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잠깐 기다리는 김에 밥을 먹으려고요. 차에서 밥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맛있는 녀석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식사입니다. 현미밥 130g, 닭가슴살 80g, 그리고 구운 마늘, 스리라차 소스, 브로콜리. 저 오늘 9시부터 4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극단 갔다 오느라고 오늘 운동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거의 1시가 다 돼가거든요? 아, 안 보이겠다. 10시 49분이에요. 그런데 유산소라도 타려고 지금 열심히 사이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40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끝나고 뭐 대충 정리하고 이러면은 1시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 식사하고 오늘 하루를 끝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오늘 40분 딱 됐어요. 끝. 오늘 마지막 식사입니다. 현미밥 50, 구운 마늘, 닭가슴살 80g, 브로콜리, 이거 이게 그린빈이더라고요. 그린빈입니다.